안녕하세요. 글로벌 아티스트 레슨의 클라리니티스트 백동훈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알려드린 운지법들, 이제 다들 익숙하게 되셨나요? 혹시 아직 저음부의 음정들이 잘안 난다거나 손가락이 구멍을 짚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이전에 다시 저번 강의로 한번 돌아가셔서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업 내용이 많은 분들이 처음 클라리넷을 시작하신 뒤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전에 배운 내용들이 숙지가 잘안 되어 있으면 힘들 수 있어요. 자, 클라리넷 초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중음 연결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배운 음정들의 음역대가 저음부와 1옥타브의 음정들입니다. 이제 2옥타브 음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할 음정들이 있는데 이 음들이 손가락을 한 번에 짚는 게 까다롭고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배운 음정이 솔이었죠?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우선 먼저 바로 그 위, 라를 배워보겠습니다. 솔 음정은 모든 손가락을 다뗀 포지션이었죠? 거기서 왼손 검지를 가지고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 키를 눌러줄 겁니다. 여기 키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하나는 나중에 배울 솔 샵 키이고 가운데 있는 이 키가 라 음정을 내는 키입니다. 이 키를 누를 때 이걸 손가락 가운데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솔 포지션에서 움직이기 쉽도록 여기서 살짝만 옆으로 손톱 아래쪽 마디가 있는 부분으로 눌러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손가락 가운데로 눌러버리면 다른 음정이랑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 음정에서 라로 올라갈 경우 미에서 라로 올라갈 때 손가락을 떼서 라를 누르면 다른 음정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 라를 누르실 때부터 손의 옆을 이용해서 살짝 손목을 젖힌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그럼 한번 라 음정을 내볼까요? 롱톤으로 한번 쭉 불어봅시다. 네, 솔에서 이 키만 누른 게라 음정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연습 드릴을 몇 가지 사용해 보죠. 첫 번째로 2번으로 네, 라 음정 내는 자체만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음정이랑 연결을 할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린 라에서 미로, 또 미에서 라로 움직이는 이런 음들이 깔끔하게 소리가 날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라 위의 음정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새끼손가락까지 사용해서 악기를 받치는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으로 키와 구멍을 막았을 때 나는 음정, 미, 기억하시죠? 그 미를 한번 내볼게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악기의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왼손 엄지로 막는 구멍 위에 기다란 키가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게 옥타브 키 또는 레지스터 키라고 불리는 키인데 미에서 방금 부은 저음 미에서 이 레지스터 키까지 동시에 눌러주게 되면 시 음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이 레지스터 키를 누르는 방식입니다. 왼손 엄지로 홀도 막은 상태로 키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너무 키를 손가락 가운데로 누르게 되면 홀이 안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의 끝부분, 손톱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살로 레지스터 키를 눌러줘야 합니다. 고음을 올라가면 이 키를 누르지만 내려오면 다시 이 키를 떼고 구멍만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너무 깊지 않게
편안하게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머지 손가락들이 다잘 막혀 있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멍이 다잘 막혀서 소리가 편안하게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부는데 필요한 압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잘 안 막혀 있으면 안 그래도 압력 때문에 힘든데 소리 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방금 말한 대로 고음으로 가면 압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래 미를 부실 때와 레지스터 키를 눌러서 시를 누를 때 조금 더 바람의 압력을 더해준다는 생각으로 불어주세요. 입술의 압력이 아니라 바람의 압력입니다. 입술을 너무 깨물려고 하지 마시고 바람을 더 빠르게 악기 안으로 훅 불어주세요. 그러면 미를 쭉 내쉬다가 레지스터 키를 눌러서 시로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를 누르는 손가락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왼손 엄지도 구멍을 막은 채로 레지스터 키를 더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미에서 시가 잘 나시면 다음 음정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저번 시간 배운 저음 파 음정 기억하시죠?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네 개의 키 중에 윗줄에 오른쪽에 있는 이 키입니다. 이 키를 누르면 파가 나는데 거기서 또 방금처럼 레지스터 키를 눌러서 다른 건 가만히 있고 레지스터 키만 더 눌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정은 도가 됩니다. 파에서 도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파에서 도 올라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압력을 더해서 바람을 더 훅 불어준다는 생각으로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까지도 잘 나게 되시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게 레, 미, 파, 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 음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떼면 레의 음정이 납니다. 레지스터 키는 마찬가지로 계속 엄지로 구멍과 같이 함께 누르고 있고 왼손 구멍 3개는 그대로 막힌 상태,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구멍 3개를 막았을 때죠. 이게 레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약지, 네 번째 손가락까지 떼게 되면 미입니다. 이건 오른손 구멍 2개만 막았을 때 나는 소리죠. 그 다음, 저음에서는 라, 시, 도를 낼 때 검지를 먼저 떼고 중지를 뗐던 거 기억나세요? 저음에서 라, 시, 도, 시, 라를 반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 옥타브에서는 손가락을 순서대로 떼어주시면 미에서 파, 파에서 솔이 납니다. 아까 구멍 두 개를 막은 미 음정까지 했었죠? 그러면 미에서 검지를 먼저 떼는 게 아니고 중지를 떼어서 검지 하나만 막았을 때 나는 음정이 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을 다 떼어주시면 솔 음이 납니다. 처음에는 구멍을 한 번에 딱 막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많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한 손가락 연습 드릴 알려드릴게요. 1번 가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4번 해보겠습니다. 5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배운 라음과 방금까지 우리가 연습한 시음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손가락을 닫댄 상태에서 왼손 검지만 제일 위에 있는 가운데 키를 누른 라음에서 빨리 움직여서 레지스터 키를 포함한 모든 구멍과 키를 손가락으로 누른 시음정을 빠르게 정확하게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라에서 시로 갈 때 소리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정확하게 한 번에 구멍을 전부 막는 게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부터 누누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 가장 어렵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연결이 잘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옥타브를 더 넘나들면서 이제 두 옥타브 반이죠. 그까지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어려워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알려드리는 연습법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 번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꾸준히 자주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연결. 2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4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들 차근차근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반복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엔 이걸 활용한 곡을 배워보고 또 리듬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